아라네랑의 유노네랑입니다. 아라네랑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계단 오르기 챌린지입니다. 김종국님이 미우새에서 되게 막 극찬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계단이라는 게 주위에서 아주 쉽게 살아볼 수 있는 운동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주일간 계단 오르기 챌린지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단호 어플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보 걷기 코너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서 이게 포인트가 쌓이니까 괜히 막 돈 번 거 같고 구워 모아서 막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닌 학교에 7층짜리 건물을 하루에 3세트씩 일주일 동안 올라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계단도 좋고 그냥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계단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힙업, 제가 또 힙업을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계단 오르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힙업에 도움되는 그런 계단 오르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챌린지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것이 계단 오르는 정석적인 자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릎에 조금 더 무리를 덜 가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 코치님한테 계단 오르기 꿀팁을 얻으러 지금 단호에 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베니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계단 챌린지 때문에 꿀팁 여쭤보러 왔거든요.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아, 네.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반갑습니다. 네, 내려가요? 네. 아, 네. 네, 가시죠. 네네. 뭐였지? 아유, 왜 갑자기 오늘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자, 자, 그럼 지금부터 계단 오르기에 대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계단 오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높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오를 때 이게 중요한 게 계단을 딱 첫 발 내딜 때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네, 오른발 올려보시겠어요? 오를 때. 네, 잘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때 발 뒤꿈치가 꼭 계단 위에 온전히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간혹 반만 올려서 이렇게 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끄러지거나 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좀 선호하진 않고요. 뒤꿈치로 올렸을 때 이렇게 뒤에 있는 근육, 엉덩이까지 잘 전달이 돼서 엉덩이 근육 쓰기에는 뒤꿈치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시선이 계단이랑 발만 바라보게 되면은 등이랑 허리가 이렇게 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은 살짝 펴주되 시선은 계단에서도 좀 정면, 위쪽을 보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자세였어요. 이때 중요한 거, 무릎이 앞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약간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한번 앞으로 밀면서 올라와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무릎 관절에 체중이 많이 실려서 다치실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좋아요? 뭐 두 개 오르는 게 좋아요? 나한테 맞는 걸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랑님 계단 두 칸으로 올라와 보시겠어요? 두 칸으로 올라올 때 그렇죠. 아, 내랑님은 네, 두 칸으로 오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끔 이제 계단 이렇게 오르다가 두 칸 올릴 때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받치듯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더 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한 계단 오르는 것처럼 두 계단도 안정적인 느낌이 나시면은 그때 두 칸씩 올라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엉덩이 근육을 쓰려면 골반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되어야 엉덩이 근육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는 마치 런지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런지 운동할 때 앞에 있는 쪽은 우리 웅덩이 살짝 만들면서 엉덩이 근육을 늘렸다가 줄이는 이런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계단 오르기 화이팅! 화이팅! 계단 오르기 일주일 챌린지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베니 코치님한테 얻은 팁을 바탕으로 챌린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7층입니다. 7층.
계단 오르고 나서 꼭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 꿀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앞발에 무게를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균형이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간을 잡고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안녕. 2일차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발 다듬고 손소독 찍지 말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서 계단을 타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단 챌린지 3일차인데요. 요거를 한 층이라고 보고 32개니까 이거를 7번 하는 거를 3세트 하겠습니다. 운동 시작! 오늘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모두들 다 퇴근하시고 난 이후의 시각에 왔습니다. 열심히 첫 번째 세트, 렛츠고! 세 세트를 완료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불이 다 꺼졌어요. 오늘도 완료! 오늘 오를 계단은 바로 여긴데요. 총 98계단이라서 5세트 하려고 합니다. 출발! 마지막 세트는 뒷발을 차면서 힙업의 효과를 더 증대시켜줄 거예요. 계단 오르기 챌린지 6일차 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점점 오르는 게 별로 안 힘들고 하체가 조금 힘이 붙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7시 반 정도 됐는데 일부러 아침 시간에 와서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일주일 내내 하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아요. 좀 덥기는 덥다. 하세트 나왔습니다. 아 힘들구나. 이거 킥백 같이 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마지막 세트. 난 할 수 있어. 마지막 세트가 끝났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좀 쭈그려져서 중간에 킥백은 못했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이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들이 계시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아 진짜. 하지만 그래도 오늘 세 세트 했다는 거? 집에 갑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방금 이거 찍는데도 옆에서 다른 분 나오셔가지고 부끄러워. 아니 아침에 카메라 들고 학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하지만 저는 챌린지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합니다. 아 혼자 떠드는 거 너무 부끄럽다 진짜. 계단 챌린지 7일차 마지막까지 화이팅.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첫날엔 조금 힘들었거든요. 일주일을 지속하니까 이제는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간 계단 오르기 챌린지가 끝이 났습니다. 오, 힘들었어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계단 챌린지로 인한 변화와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공개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총평, 추천, 안 추천? 총평은 추천, 빵원으로 즐기는 완벽한 유무산소 운동이다. 체중감 좀 잡고. 첫 번째, 활력이 생겼어요. 저는 아침에 눈뜨스 하듯이 눈뜨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의 시작을 적당히 땀 흘리고 운동을 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좀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실히 계단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탄탄해지고 라인이 정리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계단 한 계단을 신경 쓰고 집중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조금 더 다리 운동이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오르잖아요. 오르는 걸 목적으로 오르는데 계단 오르기 챌린지를 할 때는 뭔가 내 근육을 조금 더 써보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니까 조금 더 다리가 탄탄해지고 운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번째, 운동할 시간이 없는 날에도 아침에 계단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었어요. 저는 7층을 맨날 세 세트씩 일주일 동안 올랐는데 하루에 뭐 1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요 시간은 개인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7층 오르기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선뜻 이렇게 막 돈을 내고 시작하시기에 조금 망설여지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께는 주위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계단 오르는 운동, 무릎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챌린지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챌린지부터 차근차근 움직임이 습관이 되는 그날까지 저 유노네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은 아라네랑의 유노네랑이었습니다. 안녕.